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. 뭐. 예를 들어서. 예를 들어서. 이거 하면은 여자. 아,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같이 가요. 레스토랑에. 피아노 있는 레스토랑. 있지. 이렇게 밥 먹다가. 밥 먹다가. 갑자기 막 자기야 잠깐만. 이렇게 일어나요. 이거 많이 해본 솜씨인데 이 녀석. 그리로 가는 거야? 알았어. 나도 그러면 오빠 무슨 일인데? 밥 먹다가. 밥을 먹다가. 갑자기 일어나요. 네. 피아노로. 피아노로. 그 다음에 처음에 막 이런 거 말고 잘하는 거 말고 정말 못하는 척. 우리 여자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. 약간 수줍. 서툰 척. 그럼 여자가 뭐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. 귀여워 뭐야. 그래서 근데, 뭐야 할 때 쉬. 그럼 갑자기 정말 스윗한 정말 스윗한 가사로 난 오늘도 하루 시작에 네가 있고 두 손을 잡고 I'll be your boy You be my girl 말하고 싶은 걸 yeah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을 얘기해요. 이름을 얘기해? 아니야 이름 말고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? 죄송해요. 그래가지고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어 지금. 상상하고 있어. 알았어. 뭐 애기라고 불러요. 애기야? 오빠가 숨을 쉴 때마다 you 초침 움직일 때마다 you 걸음 걸을 때마다 생각이 나 너만 떠올라 자꾸 아 좋다. 요렇게 그 부분 때문에 흔들려 나는. 요 부분 있잖아. 거기가 막 애간장을 녹이게 하는. 좋네요.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작곡한 노래인데요. 자꾸자꾸라고 있어요. 자꾸자꾸. 네. 이번 앨범에 들어왔는데. 그 부분 좋았어요? 좋았어요. 정말 좋아요. 유후. 많이 해야겠네요. 그러면. 이거는 고민의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. 충분히 괜찮으면 더 잘 할 수 있는 앞으로 여자분들의 마음을 다음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고민 하나 더 있어요? 저는 외국에서 왔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곡한 노래들 다 사람들이 들으면 다 너무 팝 같아 이런 반응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다 막 뽕기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.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대한 뽕기 많이 쓰려고 노래 쓰고 있어요.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구나. 근데 그거 뭔지 모르겠는 거. 왜냐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그냥 너무 팝 같아. 더 한국스러운 그런 뽕기 이런. 근데 어떤 사람도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 만약에 뽕기 뭔지 아시면 제가 가득 넣어드릴게요. 뽕피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곡을 좀 보여주면서 이 곡을 어떻게 체인지하면 좋을지 뭐 살짝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거는 뽕기 없는 거죠? 그렇죠. 그럼 이거 만약에 뽕기 이렇게 써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? 이 스타일을 지금 헨리는 이걸 어떻게 한국적 정서로 어떻게 녹일 수 있는가? 네. 나와봐요. 약간 슬픈 정서가 조금 약간 들어가고 좀 로맨틱한 정서가 들어가야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애간장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살짝 멜로디는 유지하면서 여기가 중요해요. 이 부분서부터 약간 슬펐잖아요. 그 다음부터 여자분을 그윽히 쳐다보면서 3분의 2 지점 황금 비율이라고 해요. 여기서부터는 여자분이 여기서 책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.